데일리 플루트 365 1월 20일 데일리 플루트 BJ입니다. 아, 어제 제가 말씀드린 후로 좋아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제 많이 돌아온다, 빨리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다른 영상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다른 영상의 좋아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100개가 넘지 않는, 네, 좋아요가 100개가 넘지가 않고 200개가 넘지 않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다면 제 영상들이 플롯에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플롯 입술 모양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입술 모양,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사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입술 모양을 이렇게 당깁니다. 하면 일단 옛날 방법인데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일단 입안 공간이 사라집니다. 네, 어제 제가 입안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입안 공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런 엠보셔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엠보셔를 안다면, 입안 공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렇게 좀 모습은 좀 웃겨집니다. 부엉이상이라고 하죠. 뭐 원숭이를 흉내낼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형태가 좀 울상짖는 죽상 이런 느낌의 형태를 좀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절대 윗입술이 나오거나 아랫입술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입을 다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동그라미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동그라미랑, 악기의 동그라미랑 잘 소통할 수 있게끔, 잘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플룻 부는 방법, 요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술 모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카페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 BJ였습니다.